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통계파란 집파란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등급 반응 모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자, GRM 뭐라 그랬죠? 범주형 변수 중에서 이제 어떤 순서적인 의미를 가진 이제 그런 변수에 대해서 이제 추정을 하는 기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이제 GRM에서 등급 반응 모형에서는 어떤 이제 변별도 무수로 이제 뭐 동지적인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이지적인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난번에 다뤘던 것은 이제 어떤 이제 동지적인 어떤 기울기 무수를 가정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난이도만 고려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제 명명 반응 모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것은 이제 난이도뿐만 아니라 변별도, 쉽게 말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지적인 등급 반응 모형과 이제 같은 원리를 지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난이도와 변별도를 함께 고려한 이제 그런 이제 등급 반응 모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명명 반응 모형이라는 것은 결국 노미널 이제 리스판스 모델이라 그래서 명목 변수, 순서의 의미를 지니지 않는 명목 변수에 대해서 이제 사용되는 모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NRM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지난번과는 달리 여기 이제 VES, 이제 등급이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명목형 척도란 말이에요. 처음에 이제 변별도 무수가 이렇게 나왔고요. 두 번째는 일단 이제 난이도 무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2대 1, 3대 1, 어떤 4지선 다형 같은 거 있잖아요. 4지선 다형에 비해서 뭔가 1번에 비해서 뭐 2번은 뭐 3번은 4번은 선택할 뭐 어떤 그런 것들, 뭐 어떤 그런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4지선 다형이나 5지선 다형 그런 거 볼 때 되게 유용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그래프도 함께 볼까요? 자,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오늘은 이제 뭐 문항 특성 곡선이 아니라 경계 특성 곡선, 경계 특성 곡선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계 특성 곡선. 자, 이런 식으로 뭔가 각각 되게 뭐 많이 나와 있죠. 많이 나와 있는데 뭐 2번 이상, 뭐 2번 이상을 선택할 뭐 확률, 뭐 3번, 4번, 뭐 이런 것들이 각각 나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범주형, 어떤 이제 범주형 종속 변수 중에서 순서의 의미를 지니지 않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추정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검사 특성 곡선. 보시겠습니다. 검사 특성 곡선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능력에 따른 어떤 기대 점수가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더라. 따라서 뭔가 이제 난이도만 고려하느냐 아니면 변별도까지 같이 고려하느냐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등급 반응 모형이 달라지고 명명 반응 모형은 변별도까지 같이 고려한 그런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